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이론 그 타이머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을 좀 훑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머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타이머는 특정 시간이 지나면 어떤 알림을 할 때 그 유리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머를 이용하면은 어떤 센서 정보를 주기적으로 취합할 때도 상당히 유리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타이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갖고 간단한 예제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타이머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죠? 이 알람을 잘 생각해보죠. 알람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나요? 특정 시간을 맞춰놓으면 그 시간이 됐을 때 알람이 작동을 하면서 움직이게 하는 거, 이런 게 타이머죠? 아두이노에서 타이머를 쓰는 방법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심플 타이머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요. 이 심플 타이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면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라이브러리를 쓸 때는 심플 타이머.header 파일, 심플 타이머.cpp 파일을 우리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즈 폴더 밑에 심플 타이머 폴더를 만들고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 만들 때 이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get 코드를 눌러주면은 코드를 쉽게 복사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알람을 울리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람을 울려야 되기 때문에 버튼과 그 다음에 피해조 부절을 하나 갖고 버튼을 누르면 5초 후에 알람이 울리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해조 스피커 하나하고 버튼 하나, 그 다음에 LED, 그 다음에 저항 두 개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회로를 하나 구성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버튼 하나와 그 다음에 피해조 부절, 그 다음에 LED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상태를 막기 위한 회로를 이렇게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 핀 2번에다가 버튼에 선을 하나 결선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조 부저를 올리기 위해서 피해조 부저는 디지털 핀 8번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지털 핀 8번이 이렇게 결선이 됐고요. LED를 깜빡거리기 위해서 디지털 핀 13번에다가 이렇게 결선을 했습니다. 디지털 핀 13번. 그리고 5V와 그라운드를 각각 이 회로에다가 전력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는데, 이 회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 상태를 막기 위한 저항이 이렇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해조 부저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LED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LED에는 저항을 하나 달아놨죠.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디지털 핀 2번. 2번은 버튼에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핀 8번은 피해조 부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핀 13번은 여기 보시는 LED에 이렇게 결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미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인가한 전원을 바탕으로 여기 제가 이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 버튼이 5초 후에 이제 작동을 하게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울리는 소리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해조 부저에서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안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칩 안에서 타이머가 세팅이 됩니다. 그 타이머가 시간이 지나면 소리를 내면서 LED를 끄죠. 이런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코드를 한번 보면은 이 예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심플 타이머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죠. 이 심플 타이머 예제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타이머를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 버튼에 대한 거를 2번 핀으로 연결했고, 알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8번 핀에다가 피에조 부저를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LED를 하나 표시하기 위해서 13번 핀을 썼죠. 그래서 버튼은 2번 디지털 핀, 그 다음에 피에조 부저는 8번 디지털 핀, LED는 13번 디지털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심플 타이머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 시간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갖다 썼죠. 이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기 위해서 타이머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pState라는 변수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 pState의 초기 값은 no로 설정해서 실제로 숫자 0이 할당된 거하고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약에 관련된 변수로 그 true/false를 나타내는 불린값 변수인 이 변수 하나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머가 예약됐는지 시간이 예약됐는지를 나타내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업에서 이게 버튼과 LED가 들어있으니까 디지털 핀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핀을 쓰니까 핀 모드 함수 가지고 두 개를 세팅해 줍니다. 버튼은 외부에서 값이 들어오는 거니까 인풋으로 핀 모드를 세팅을 했고요. LED는 그 값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웃풋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두개 값을 세팅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한번 보죠. 아까 작동하는 걸 봤더니 버튼이 눌리면, 그래서 버튼이 눌리는 걸 체크해야 됐죠. 그래서 디지털 리드에서 버튼을 읽습니다. 이 버튼은 현재 디지털 핀 2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2번 핀의 값을 읽겠죠. 2번 핀의 값을 읽어서 스테이트 안에서 체크하게 됩니다. 이 눌린 상태를 이 pState, 이 눌렸는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그 전역 변수 pState 상태가 로우면서 현재 스테이트가 하이라면, 즉 버튼이 눌렸다면 그때는 이제 그요 문장 안으로 들어와서, 요게 이제 엔드엔드가 두개 들어 있으면 이쪽에 있는 이 문장 전체하고 이 문장 전체가 트루인지를 비교합니다. 이 문장이 전부 다 참이면 if문이 실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if문이 실행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요 조건이 참이라면 요 안으로 이렇게 실행이 돼서 들어옵니다. 만약에 book 예약되어 있는 값이 false라면 그 book 값을 북키드 값, 그 예약 값을 true로 바꿔주고, 디지털 라이트를 LED를 high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LED 우리 붙어있는 13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high, 켜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내부 상태 값을 체크해서 LED 값을 바꿔가지고 LED를 키는 거죠. 그킨 상태에서 뭘 하냐면, timer.set timeout. 여기 첫 번째 값 5000, 두 번째 값 비프를 넣어주는 거죠. set timeout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심플 타이머 클래스가 그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이 함수입니다. 이 set timeout은 첫 번째 인자가 이제 그 타임아웃에 대한 시간이죠. 여기에서 5000이라고 넣어주면 5초 후에 이두 번째 인자로 지정한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비프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타이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 함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tTimeout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5초 후에 beef라는 이 함수 블록이 호출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state 값을 변경을 시켜놓고 여기까지만 setTimeout까지만 해놓으면 실제 타이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타이머를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timerNone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해줘야 됩니다. 그 타이머 런을 호출해주는 순간 5초 후에 비프를 호출하는 그런 코드가 내부적으로 세팅이 되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버튼을 여기서 2번 디지털 핀에 연결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13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켜고 그 다음에 5초 후에 비프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로직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 timer.run이라고 하는 걸 호출해주는 순간, 그 내부에 타이머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칩 안에서 타이머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칩 안에서 5초 후에 타이머가 작동을 하면은 이 simple timer 클래스가 라이브러리가 자동적으로 beef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beef 함수는 호출되면서 뭘 하냐면 이
그 예약돼 있다는 이 변수 값에다가 트루퍼스 값을 변경을 시키고요. 디지털 라이트를 통해서 LED 값에 대한 세팅 값을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삐익 하는 소리가 났었죠, 아까. 그 삐익 하는 소리가 났었는데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톤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죠. 이 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핀이죠. 지금 이 톤은 디지털 핀 8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8번에 연결되어 있는 핀에다가 이런 세팅 값으로 소리를 내주는 거죠. 이 8번 핀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삐 하는 소리를 1초 동안 내고요. 0.1초를 기다려서 다시 1초 동안 삐 하는 소리를 또한번낸 거고요. 다시 0.1초 기다렸다가 삐 하는 소리를 한번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삐 하는 소리가 0.1초 간격으로 세 번이 연속으로 울리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버튼을 눌러주면 LED가 켜졌죠. 그리고 버튼을 놓아주면 5초 후에 삐삐삐라는 소리가 0.1초 간격으로 울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타이머 값, 여기에 있는 set timeout 값, 요 값을 조정해 주게 되면 그 지정된 시간 후에 타이머가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타임아웃을 어떻게 쓰는지 이해되시나요? 기본적으로. 예, 이렇게 하면 이제 타이머가 작동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타이머를 이용하면은 아주 재미난 것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심플 타이머의 가장 핵심인 set timeout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et timeout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시간 뒤에 정해진 동작이 실행되도록 하는 심플 타이머의 핵심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그 지정된 시간이죠. 이 시간이 1000분의 1초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5000이라고 해주면 5초 후에라고 표시가 되고 1초면 100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인자는 이 타이머가 발생하는 시점에 호출될 함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을 지정해주면 특정 시간 후에 그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여기에 써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한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이 비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해서 어떻게 동작할지를 기술해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정의한 심플 타이머 라이브러리는 이 타이머, 그 심플 타이머가 제공하는 런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런 함수를 호출해줘야 되만 실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플 타이머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심플 타이머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이 앞에 있는 set timeout 가지고 시간을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run을 가지고 실제 호출해주는 시점에 곧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LED가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요. 그 다음에 5초 후에 LED가 꺼지면서 알람이 울리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센서 정보를 알려주는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예제는 LED는 1초마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요. 조도 센서는 5초마다 값을 읽도록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재료는 조도 센서 하나에 LED 하나, 그 다음에 560과 10K 오음 저항이 두개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회로를 하나 구성했습니다. 이 회로를 보면은 여기에 그 LED가 하나 붙어 있고요. 여기에 그 조도 센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를 잘 보면은 조도 센서는 그 아날로그 값, 아날로그 그 A0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는 0부터 1023의 값을 읽게 되겠죠. 1023의 값을 읽어서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D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핀 13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핀 13번에 연결되어 있어서 LED를 디지털 핀을 제어해서 켰다 껐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를 미리 한번 회로들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회로들을 하나 만들어 갖고 실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만들 예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LED가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고요. 이 조도 센서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현재 조도값을 체크하는 그런 로직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ED가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걸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include 해가지고 심플 타이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추가를 했죠. 이 추가를 헤더 파일을 추가하려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심플 타이머.h 파일과 심플 타이머.cpp 파일이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즈 밑에 심플 타이머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한 다음에 LED 13번 핀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LED를 디파인문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심플 타이머 변수를 하나 선언했죠. 심플 타이머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LED가 현재 ON인지 OFF인지를 알기 위해서 불린 값, True False를 저장하는 불린 값인 LED ON을 이렇게 하나 선언했습니다. 셋업 함수에서는 전기가 이제 인가되자마자 실행되는 셋업 함수에서는 핀 모드에서 LED를 아웃풋을 지정합니다. 이게 디지털 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핀 모드를 아웃풋으로 설정해줘야 되죠. LED가 13번이니까. 그 다음에 조도 센서가 주기적으로 값을 읽어서 그 현재 조도 값을 표시해주는 거를 PC에서 하기 위해서 시리얼 비긴으로 해서 PC에 시리얼 통신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타이머 두 개를 설정했죠. 하나는 1초에 한 번씩 토글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라. 또 하나는 5초에 한 번씩 notify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라 해가지고 setInterv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이 setInterval이라는 함수를 선언해주면 얘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게 호출이 되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심플 타이머가 제공하는 그 메소드는 그 run이라고 하는 ru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줘야만 작동을 했었잖아요. ru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그때 한 번만 작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setInterval이라는 이 함수는 이 지정된 주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함수입니다. setInterval이라고 하는 걸 해주고 이 run을 이렇게 계속 넣어주면 주기적으로 뭐가 호출되냐면 이 toggle에 있는 이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LED on의 true. LED가 켜져 있으면 디지털 라이트에서 LED를 꺼라. 그렇지 않으면 LED를 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oggle이네요, 말 그대로. 상태를 on이나 off로 바꿔주는 toggle을 하는 거죠. 그래서 LED가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한 번은 켜지고 한 번은 꺼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LED, 체크하는 LED 변수 값, 요, 불린 값이라고 불리는 true하고 false로 갖는 변수 값이 상태가 호출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죠. 요 앞에 느낌표 있잖아요. 이 느낌표를 써주게 되면은 이 느낌표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기 뒤에 값이 true면 전체가 false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느낌표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false면 전체는 true가 되는 거죠. 즉, 느낌표가 붙어있으면 값 상태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LED 상태가 한 번은 true로 들어오면 한 번은 false로 해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번 들어올 때는 LED ON이 펄스로 바뀌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토글을 호출할 때마다 LED ON 변수 상태가 true 펄스가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가지고 LED가 온오프 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notify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그 현재 조도값을 나타내는 이 문자열이 컴퓨터 화면에 찍히게 됩니다. 근데 이 찍히는 함수는 안에 봤더니 아날로그 리드에서 A0 값을 계속 읽어드리네요. 이 A0 값은 0부터 1023 사이에 그 값을 읽어드리는 거죠. 이 notify가 호출되면서 계속 이 값이 읽혀드리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 간단한 예제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시리얼 모니터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현재 연결되어 있으니까 컴포트를 연결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도 센서가 읽어드리는 값이 여기에 5초에 한 번씩 쭉 찍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조도 센서가 939가 찍히네요. 만약에 조도 센서 값이 이렇게 변경이 일어난다면 5초 후에 값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는
내부에 타이머 두 개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예제를 보면은 set interval이라는 이 함수가 나오는데요. 이 set interval 함수는 특정 간격마다 정해진 동작이 실행되도록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 요게 이제 특정 주기죠. 여기서는 1초를 가리키고요. 1초마다 toggle 함수를 계속 호출하는 거죠. 아까 toggle 함수에서는 LED 상태를 on이나 off로 계속 바꿔줬죠. 그래서 타이머 셋 인터벌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다. 이거는 특정 간격마다 정해진 동작이 실행되도록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이라고 하는 거는 1초를 가리키고요. 실행될 함수 toggle은 그 1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본 예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초에 한 번씩 LED가 계속 깜빡거리죠. 이 깜빡거리는 이유는 toggle 함수가 1초에 한 번씩 set interval 그 함수 가지고 계속 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5초에 한 번씩 조도 센서의 값이 계속 PC 화면에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초 간격으로 현재 변경이 되고 있는 조도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시간 값을 제어할 수 있는 타이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타이머는 아주 간단하죠. 특정 주기로 어떤 동작을 반복시키는 게 바로 타이머입니다. 이런 타이머가 이제 우리는 알람으로 이렇게 불릴 수 있죠. 이 알람, 이 깜빡거리는 알람에 우리는 앞에 첫 번째 예제에서 피해저 부조를 연결시켜서 뭐 특정 시간이 지나면 피해저 부조가 울리는 거를 이렇게 했었죠. 여기에 여러분이 아마 가변 저항 같은 거를 좀 연결해서 셋 인터벌로 간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면 좀더 재미난 예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예제를 잘 조합하면 좀 재미난 예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피해저 부조가 소리 나는 걸 한번 했었죠. 뒤에서는 조도 센서가 5초에 한 번씩 계속 조도 값을 체크하는 걸 했었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짜면 어떨까요? 그 조도 센서가 읽어드리는 값의 변화를 체크해서 피해저 부조를 울리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창에 해가 뜨면 피해저 부조가 울려서 나를 깨워라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난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니면 버튼을 몇개 달고 버튼에다가 시간, 분, 초 이런 거를 설정하게 해서 그 버튼 가지고 시간, 분, 초를 설정해서 특정 시간에 피해저 부조가 울리게 해라. 또는 특정 시간에 그 조도 센서의 값을 체크해서 그 조도 센서의 값만큼 그 피해저 부조의 간격을 바꿔서 울리게 해라 하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심플 타이머는 아두이노의 그 플레이그라운드 사이트에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두이노는 그 기본적으로 이 타이머 관련된 거를 여러 개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머 쓰실 때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타이머를 쓸수 있는 이유는 아두이노에 장착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칩 자체에서 타이머 회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타이머 회로는 칩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개수가, 쓸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이머 관련된 거를 쓰실 때는 해당 라이브러리 매뉴얼에 써 있는 지원하는 보드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얘가 물리적으로 타이머를 몇 개까지 돌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그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타이머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들하고 민감하다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보통 이런 분들이 계세요. 타이머 관련된 예제를 만드는데 뭐 프로그램 짰는데 작동을 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그 라이브러리를 제대로 안쓴 거죠. 해당 보드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그런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타이머 관련된 그 디버깅 할때 이슈는 그 일반적으로 좀 고사양 하드웨어에서는 타이머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이 저사양 하드웨어, 우노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가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두이노 우노나 이런 저사양보다는 아두이노 듀나 또는 아두이노 우노보다 약간 더 좋은 칩셋을 갖고 있는 그런 고사양에서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본 거를 좀그 타이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다양한 응용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